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자, 수능 길잡이 유형편 15-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limate은 우리가 주어죠. 기후. 자, 기후는 자, determines 결정 하는데 어이구. 헬기가 날아다녔어 지금. 결정하는데 the range of species. 자, 종의 range 범위를 결정한다. 범위.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polar bears는 북극곰이죠. 북극곰은 여행하는데 자, on the sea, on이랑 sea랑 같이 가죠. sea ice는 바다 위에 얼음을. 자, so 그래서 또 limit가 주어요. 자, 범위인데 그들이란 말은 polar bear의 소유격 뒤에 명사. 자, 범위는 결정되어진다 수동태로 썼죠. pp. 자, by the amount, 양인데 얼음의 양에 어떤 양이냐면 또 관계대명사 썼죠. 그래서 얼음 단수 동사 s. 자, 어떤 얼음이 forms 형성되는데 겨울에 형성되는. 자, 많은 종류의 자, cacti는 cactus 줄임말이겠죠. 선인장. 자, 그 다음 watery plant는 수중생물들은 잘 adapted. 그래서 adapt는 수동으로 또 적응 해왔다. 자, to live,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살기 위하여. 자, in hot, very hot and dry climate. 기후. 매우 뜨겁고 마른 기후에. 자, they는 식물들이요. 식물들은 cannot survive 동사 원형. 살아남을 수가 없다. 자, in the area. 지역. 자, 지역인데 with lots of water, rain water 하면은 많은 강우량. So lots of는 강우량 뭐 멋진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셀 수 없다고 보고. 자, 혹은 장기간의 추위가 있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 자, 음식의 원천들은 원천. 자, also 또 삽입절이고요. affect 영향을 주는데 자, 종의 범위에. 자, 그러면 종의 범위를 영향을 주는 걸 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자이언트 팬다들은 자, obtain은 얻는다. 자, 거의 모든 이 팬다들의 nutrients 영양소들은 얻는데 자, 그럼 various species는 다양한. 자, 종의 bamboo는 나무 중에 대나무들로부터 얻어요. 자, especially 삽입절이고요. 자, 특히 자, 드래곤 헤드는 뭐 용으로 용머리 모양이겠죠. 용두 용 들어갈게요. 자, 이거 뭐 주어 아니니까 용머리로부터 된 bamboo 대나무로부터. 자, 그래서 the natural 자연적인 자 범위인데 자이언트 팬다의 범위는 실제 주어는 range가 주어고요. 자, is ray limited 수동 제한되어지는데 to the natural range 자연의 범위에 뭐 요 정도 지금 빈칸 낼 수 있겠죠. 자연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가 먹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 드래곤 헤드 밴부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죠. 자, mostly ly 붙어서 대부분 서쪽 중국에.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휴, 너무 내려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자, when 시간의 부사절 음식의 자원이 disappears. 자, 자원 단수예요. 사라지거나. 자, 다 alters. 그러면 여기서는 바꾸다. 자, 바꿀 때 its range 범위 그 범위의 종들을. 잠깐만, 좀 이상하네 여기. 지금 여기 컴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자, 음식의 자원이 사라지거나 자, 그러면 실제 주어는 다시 음식의 자원이 바꿀 때 그의 범위를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콤마로. 자, species가 다시 주어로 들어가요. 자, rely on it까지. 자, it이 말하는 게 아까 food sources 단수로 취급했죠, 여기. 그래서 단수. 자, 어떤 종이냐면 rely on, 의존. 자, 의존하는데 자, it이 말하는 게 아까 나왔듯이 food source예요. 음식 자원에 의존하는 애들은 동사는 must find 동사 원형 찾아야 되는데 다른 음식의 자원을. 자, 그 다음 주어 다시 넣을게요. 자, 그래서 주어는 자, 이 종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어는 종들은 자, must 또 생략구조예요. 자, extend 해야 된다 동사 원형. 그래서 어법. 자, must find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must 지금 rely 동사 원형 여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확장 시켜야 되는데 그들의 범위를 다른 먹이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혹은 리스크 익스팅션.
지금 느낌이 명령문 OR 구조랑 좀 비슷해요. 뭐뭐 해라. 그래서 OR 뒤에 느낌이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뜻으로 좀 약간 협박하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Risk Extinction은 멸종을 위협을 빠진다. 아, 좀 말이 이상하겠네. 멸종 위험을 그래서 빠진다고 감수한다고 할게요. 감수해야 된다. 자, 레인지 또 범위죠. 또 다른 예예요. 자, 알틱 폭스는 북극 여우. 자, 북극 여우의 범위는 자, 어디 있냐면 자, is cold, 추운, northern. 아, 북쪽의 latitude, 위도에 살고 있고. 자, if is에서 is은 지금 알틱 폭스의 범위죠. 알틱 폭스라고 볼게요. 그냥 단순이니까. 알틱 폭스는 자, feed, 먹이를 먹는다. 먹는다. 자, mostly 대부분 자, on 써요 전치사. 자, 작은 로던츠는 설치류. 자, 예를 들어서 레밍 같은. 레밍이 우리나라 말로 나그네쥐라고 나오네요. 레밍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 북극 여우들은 자, uniquely 부사예요. 그다음 수동태로 adapted PP를 썼습니다. 그러면 독특하게 적응된. 자, 독특하게. 완전 틀리네. 독특하게 적응된 수동으로 썼고요. 되었는데 to 어디다가 Arctic은 the Arctic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Arctic 더 썼으니까 북극에 특화되었단 말이고. 자, 그리고 cannot change 바꿀 수가 없다. 자, 이 여우의 범위를 자, 이번도 양보의 부사절. 자, 비록 자, 레밍이 자, become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더라도 자, to hunt가 앞에 나오는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입니다. 부사의 형용사 수식. 사냥하기가 힘들더라도 자, 그러나 자, 북극여우들은 자,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음식의 원천을 그들의 범위에 그 다음 땡땡 동격이죠. 물개 seals 그 다음 fish나 심지어 죽은 동물들도 먹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like는 전치사예요. 여기서 음식들처럼 물들도 자, is critical 중요한 컴포넌트는 요소인데 자, in species의 범위에 종의 범위에 자, 몇몇의 creatures 생명체들은 살고 있는데 자, in area 어떤 지역에 on the banks of river or streams 그래서 banks는 은행이라는 뜻보다는 뚝 자, 뚝인데 자, 강뚝이나 저거 스트림 개울 살고 있고 자 몇몇의 동물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자 동물인데 자 such as river otter 그러면은 강에 사는 수달 자 such as 요까지 잡아야 되겠네 여기서 요까지 잡았고 자 동물인데 강에 사는 수달과 같은 such as 전치사 같이 like로 썼습니다. 동물들은 자 depend on 복수동사 의존하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강의 에코시스템에 자 소유격 뒤에 명사 썼죠. 그래서 에코시스템 강의 생태계에 자 포 뭐를 위하여 쓰냐면 생존을 위하여 서바이벌. 자 사람들이 자 여기서 좀 특이하게 쓴 거에 주의해야 되세요. 지금 댐이 뭐냐면 동사로 물을 막다. 자 물을 막을 때. 자 하면은 뭐를 리버를 강을 자 to make가 to 부정사 부사로 썼죠. 부사의 목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 리저비어는 저수지 리저브가 우리 보존하다 뜻이 있어요. 자 혹은 여기서는 또 to 생략구조의 동사 원형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to make의 동사 원형 1번 그 다음 to make 그 다음 to produce의 동사 원형 2번 자 여기서도 어법 to 부정사 부사로 썼던 거 여기 여기 to 그 다음 여기서 to 동사원형 여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하면은 전기 생산을 위하여 혹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하여 물을 막을 때 댐으로 자 wildlife 자 야생이죠. 야생 생삶인데 자 downstream까지 삽입절 하류 자 하류에 살고 있는 야생은 저 오픈 저 빈도 부사인데 그냥 비동사 지금 일반 동사 앞에 썼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일반 동사 앞에 썼어요. 빈도 부사가 자 cannot 또 뒤에 동사 원형 생존할 수가 없다 생태가 파괴된다는 거죠.
자, their range는 그들의 생태계의 범위가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PP로 쓴 거예요. 그래서 cut off 단절되다 뜻이죠. 단절되어 버렸다. 자, 단절되어 버렸다는 to 부정사의 결과 용법으로 썼습니다. 결국 망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 위클의 주제를 영어로 쓰면 저 factors 요인들인데 저는 기여하는 뜻이에요. contributing. 자, 종의 범위를 기여하는 요인들. 이게 답이었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가 아까 빈칸에 나왔던 자면 여기죠. 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범위에 생존의 범위를 어떻게 살아남지 못한다면 뭐 확장하거나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클의 소재를 저는 범위, 생태계의 범위죠. 생태계의 범위를 우리가 어떤 요인들이 우리 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가의 차이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의 범위 결정 요인들.